이영자, 너무 힘들었다. 눈물 뚝뚝. 개그우먼 이영자가 4년 전 다이어트 파문에 대해 털어놓던 도중 눈물을 뚝뚝 쏟았다. 이영자는 10일 경기도 일산의 SBS 탄연 제작센터에서 진행된 야심만만의 녹화 도중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이날 이영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생했던 일은을 주제로 엄정화, 아이비, 김정민 등과 출연해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영자는 이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2001년 지방흡입 수술로 인한 다이어트 파문을 언급했다. 이영자는 뉴스에 3년 연속 내가 나올 줄은 몰랐다. 처음 겪은 너무 큰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0년간 쌓았던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사라져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영자는 당시 오락 프로그램 녹화차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빨리 돌아와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동료들이 수소문해 미국까지 전화를 걸어 조언을 해줬는데 각양각색이었다며 웃었다. 이영자는 이소라는 한국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최진실은 정면 승부해라고 조언했으며 최화정은 돌아와 싹싹 빌어라라 말했다. 정선희는 언니 우리 기도하자고 했고 백지영은 미국까지 팩스를 보내 변호사 구해놨다고 다독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이영자는 그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돼 힘들었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영자는 법정에서 자기 변론 시간이 10분간 주어지는데도 너무 당황해 판사님 제 마음 아시죠라고 단 한마디밖에 못했다라고 속상해했다. 엄정화는 순간 옆에서 이영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휴지를 건넸다. 이영자는 하지만 사건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며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꺾듯이 나는 내게 없는 것만을 쫓아 살았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자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밝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영자는 다이어트 파문 후 2003년 방송에 복귀해 현재 SBS 해결 돈이 보인다의 진행자로 맹활약하고 있다.